백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호망입니다. 2021년 한 해에 가정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늘 좋은 일들만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보호망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구독자님, 그 시청자분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가지고 저희 사업이 늘 번창하고 있고요. 저 또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늘 더 잘하는 의미로서 더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딱 20개월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작년 1월달부터 혼자 시작해서 벌써 2020년 12월 31일 어저께까지죠. 벌써 저희 스태프분들이 15명이나 지금 있고요. 저 또한 12월달도 11월달 대비 매출이 3배, 신계약 건수가 3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무해지 환급형 때문에 절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2021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보험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1년도 지금 소띠를 맞이해서 소처럼 성실하고 항상 근면 성실하고 더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희 보호망 사무실에 많은 팀장들이 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 보험쌤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 김선영 팀장, 그리고 저희 보모니로 유튜브에 활동하고 있는 이제 기주 팀장, 그리고 정현 팀장, 그리고 강수현 팀장, 그리고 저희 정신적 지주이신 이윤석 팀장, 노성주 팀장, 그리고 임지원 팀장, 네, 막내인 저희 장정민 팀장,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같이 함께 해주신 이규태 팀장까지 모든 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 보호망과 함께 열심히 해서 좋은 상품 공유하도록 노력할게요.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 항상 이제 불철주야로 저희 FC님들 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김민아 총무에게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함께 사무실에서 저희 직할지점에서 함께하고 있는 저희 법인팀의 유희관 전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자본부의 우리 예진아빠로 유튜브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구민영 본부장, 그리고 농원에 계신 천재호 본부장님 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혼자 본부긴 하지만 윗사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우리 윤성민 본부장, 그리고 우리 손자의 손자 본부인 우리 홍기민 본부장, 그리고 윤창민 본부장 모두 모두 열심히 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2021년 흰 소띠를 맞이해서 더 열심히 하고 항상 저희 지인이나 가족이 보험하는 것처럼 성실하고 정말 투명하게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가입보다는 사후관리에 신경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보호망 구독자님, 그리고 많은 계약자분들, 그 미래의 시청자님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2021년 한 해도 더더욱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알찬 정보로서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호망입니다. 2021년 흰 소띠를 맞이해서 새해 복 제목까지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호망입니다. 해야 되는데 너 또 왜 못 뽑고 나와. 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3월달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딱 20개월 됐거든요. 처음부터는 저도 20개월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하면서 아이 뭐야. 아빠 좀 유튜브 좀 진짜 좀 제발. 미치. 다시 가.